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의 좋은 군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先週も 그리스도 예수의 立派な 兵士 の説教をしましたね. 우리들의 삶 전체 모든 시간이 다 영적인 싸움이라 그랬죠. 진짜 私たちの24時間 全ての 시간과 霊的 戦いだと言いました.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떤 군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霊的 戦いに 勝利する 人は どのような 人だと言いました. 에? どのような人なんですか? 勝利する 人は? 예수님의 좋은 군사예요. 예수님의 立派な 兵士だと言いましたね.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立派な 兵士になるためにはどう どうすればいいんですか?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恵みに 留まることだということでしたね. 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대요? 자, 나도 예수님의 恵みに 留まら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か?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해진대요. 예수님의 恵みに 留まっている時に 強くなれるからですね. 강해지면 어떻게 되는? 자, 強くなればどうなりますか? どうなりますか? 우리가 강해진다는 게 뭐예요? 자, 私たちが 強くなるっていうのは どういう意味なんですか? 아예 그냥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교화 행지시나이 것도니 決めたんですか? 뭐 지금 세 번이나 네 번이 계속 묻고 있는데 그냥 3회 皆さんに こう聞いてるのに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고 있고 지멍지도리오になってますよ. 우리의 능력이 강해진다는 게 뭐예요? 자, 우리たちが 強くなれるなるということはどういう意味なんでしょう?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力が 私のうちで 強くなるという意味なんです.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力によって 늘 내 삶 속에서 영적으로 싸움에서 이기는 믿음의 사람 霊的において 勝利していく 人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立派な 兵士だと言いましたね. 아멘이십니까? 아멘 되시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나눌 텐데요. 자, 그런 미국도 引き続いて 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는가? 자, どのようにしたら 예수님의 立派な 兵士になるのか? 오늘은 두 번째로 今日は2番目として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하죠. 시조님이 마셔 세노 예수 그리스도의 ためなら 苦しみも 喜んで 受けることです.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본문의 3절에는 このように 書いてあります. 함께 크게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시조님 세노 그리스도 예수의 立派な 兵士として 私と 苦しみを 共にして 下さ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군사 있죠. 이카나루 조경에오이테모 오소레나이 헤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는 군사. 이카나루 헤시노 나카데모 니게나이 헤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돌파하는 군사들이 있죠. 이카나루 소노 조경 나카데모 타다 츠키스스무 헤시가 이룬데스네. 여러분 그런 군사로 만들어지려고 한다면요. 강한 훈련밖에 없습니다. 그런ような 強い 兵士に なるためには 強い 訓練が 起きるしか 実はないんです. 그런 군사로 만들어지는 것을 지식적인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절대 만들지 못해요. 皆さん 強い 兵士になることは 理論的に 지식的には 絶対に できないんですね. 그러니까 막 해병대 뭐 각 나라의 해병대들은 그 훈련을 뭐 지옥 훈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その 군이군이において その 兵士たちは もう 지옥 訓練と 言われるほどの 厳しい 訓練을 受けているわけです. 3000m 상공에서 나르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3000m의 저큰의 위에 비행기의 낙하에 파라슈트를 때 고가시나케로이케나인데스네. 우리는 30m 점프도 못 하잖아요. 어떠시다 30m から 점프する것도 뭐 고아가는 자리마센까. 그리고 또 보니까 몸이 다 잠기는 이 진흙탕 속에서 이틀 동안 있어야 돼요. 맞다. 가라다가 하마루 도로누마루 낙하에 2일간 지도 쓰고서나케레바 나나나이 군냉 모아른데스. 우리는 하루도 목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시다 이치니 지모 샤워 아비 나갔다라 도나리마스까? 근데 그냥 자연 그대로 적군에게 뛰지 않도록 진흙탕 안에서 이틀 동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소노 가라다가 뭐 간제님 그 하마루 소노 도로누마루 낙하에 2일간 지도 시티 나케레바 나나나이 미타이데스요. 그리고 잔잔한 바다도 아니에요. 소시대 의미가 とても 시지카나루 의미ではなく 파도가 치는 바다를 그 남이 우츠 다카이 남이가 우츠 그 의미의 낙하에 무거운 옷을 입고 소시대 とても 오모타이 服を 기대 5km를 수영해야 된다. 막 5km를 오요이데 이카나케레바 나나이 군렘 모아리마스. 그리고 40km의 그 군장 있죠.
군대에서 매당. 맞다. 40kg은 어머 있어서 아노 군대의 그 소비 아르잖아요. 그것을 메고 소리요 미니스키 때 그리고 무거운 무기를 들고 소시대 어머 따에서는 지우토가 붓기요 테니시 때 30km 이상 되는 산을 막 넘어야 된다요. 30km 이죠. 너 교리는 하루 야마오 고을때 이까나케나나 군내모 아리마스요.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면서 난도 뭐 세신을 사카이요 고해나가라. 자기에게 맡겨진 작전 완수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지분이 막가사렸다. 에서는 삭생노 간수이 스르다면은 군내가 아는데. 그것을 수시로 늘 이런 훈련을 받는다. 그래서 호도도 많이지 그리까지때 고노요나 군내고 아노 그이 그리까지때 야때는데스네. 여러분 이런 훈련 받아보셨습니까? 일단 고노요나 군내 으켰다고도 아리마스까? 받아보셨습니까? 으켰다고도 아리마스까? 물론 저도 안 받아봤습니다. 뭐 지렁 왔다 심었겠다고도 나인데스요. 저도 군대 갔는데 그런 거 본 적도 없습니다. 어다시마 군단이와 이거 것도 있단 데스가 소유 것도 믿다 것도 아리마세. 저 이렇게 전방 쪽이 아니라 후방 쪽이라서 그런데. 어다시가 아노 그로 젠보드나 그때 아노 고황의 우시로의 호원이 민보의 호원이 가까이 도쿠니 있다는데. 그러니까 군대 갔더니 막 타이핑 시키고요. 군단에 있더라 난가 그 아노 분신으로 타이핑 사세라랬다리. 막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타이핑을 시킬 때 아노 타이핑 그 막가리 야라사랬단 데스. 군복 입고요. 아, 군복 입고 있대세요. 그리고 커피 타오라고 막. 솔직히 고이 이랬대 고이 이와랬대 고이 이랬다리. 맛있게 타오라고 막. 솔직히 오이시고 이래나 사이토가. 좀 조금만 쓰면 군기가 빠졌다고 막. 나가 또 네가 스고시면 네가 그때 뭐 아니 군기가 뭐 어찌다 또가 이와랬다리. 또 라면 끓여오라고. 나가 라면을 쓰 그때 기나 사이. 몰라 나의 군대 생활은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와타시는 군대 생활처럼 고이 오모이드시가 아리마센. 그러니 그 저 같은 군인이 전쟁 때 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와타시는 나라 군 아니 군진가 생손이 됐다 또 못되고 다사. 총 들고 앞에서 적군이 오는데. 마 주고 못해 덱지노 덱지가 세세메때 그러노니. 커피 드실라우? 뭐 뭐인데 뭐 이빨이 또 됐을까? 뭐 이거는 이런 군인은 그냥 바로 전사. 막 고시다로 막 손을 속신한 데서 손을 손아탈이 돼.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은 그 군인의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군인 그렇게 되나이 막 군인 때 이유는 막 고이오나 몸데스. 꼭 근데 그런 것들은 휴가 나올 때 정말 막 훈련 엄청 받는 것처럼 하면서 나와요. 또 고시도자 고시도냐 가기 때 아는 군대를 휴가 때때기다도 그냥 도대 뭐 유익한 해시다리면이 후르마운 데서네.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군대가 제때 때기는 시지원한 데서. 근데 영적인 것은요 더 심합니다. 또 레때기나 군대가 뭐 또 기비시인 데서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래서 레게 예때기 여기 때뭐 이끼르가 신을까란 데스케르도 뭐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에이영이 신을까 에이영이 이끼르까 또 문제란 데스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물으실 때. 그래서 대자 예사마는 립바는 헤신이 나르다면이와 도스르바 이인데스카 또 기카레타. 이렇게 말씀하시죠. 번호연이 가있다는 데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사마노 담에나라. 반드시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고난과 같은 훈련을 넘어야 된다. 가나라도 신호도 기비시 군냉 또 군난 또이 군냉고 노리고에 나게레바 나라나이. 나를 정말 짓누를 것 같은 그 고난 같은 그런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와타시오 뭐 오시스케르 요나 소노 군난노 요나 군냉고 도나나게레바 나나. 그런 고난 피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받으라고 말하는. 소노나 군난 그르시미요 사케주니 고아가라주니 으케나사이 이것도 나네. 그럴 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참 좋은 군사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사마님 믿음이라레르 립바나 예사마는 헤시토시데 스크리아게라레르 또 가있다로 하게 됐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예사마 뭐 오시아이마시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의 이런 믿음의 길 고속도로와 같은 넓은 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사실은 신고스니까치트 이유는와 고속도로는 요니 시로이 미치데와 아리마생네. 마태복음에 보면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마태누크니션이와 세막기 미치다 또 가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예, 미치가 세막고 때 속권이 하이로 또 쓰는 시도와 스크나이 말에다 또 가있다 아리마스. 또 매일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이라 그랬다. 그때 지분도 주 지분 어쓸 때 지분도 주지가 어때 힘이 왔다시니 쓰일 때 기나사이. 고노요나 믿지란 데스네. 그렇게 영적 훈련하면서 고노요나 레트기 군냉고 웃게 나가라. 예수님의 좋은 군사의 모습으로 걷는 그 길. 예사마나 욕기 예사로 립바는 해시도 시대 아니면 손을 믿지와. 근데 그 길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을 믿지와 도노요나 믿지다 또 가있다 아리마스까? 네.
구원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름이 찌가 스크이는 미치디아리 이노치는 미치다도 가있다리만스. 사람들이 찾지 않는데요. 히토비토와 속고니 하이로도 시나이토이운데요. 길이 좁고요. 왜냐 또이노와 미치가 세마이까라. 사람들은 넓은 길로 다 우르르 간다는 거예요. 히토바 시로이 미치에 하이테이크 또 가있다리만스네. 좁기만 하는 게 아니래요. 다다 세마키다케는 미치데와 아리마세. 고난의 길이라고도 말했어. 스마레 소리와 아노 큰난도 미치데 말이마스. 근데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카시 이사만 난또 오시아이마시다. 그 고난의 좁은 길을 통해서. その苦難の狭き道を通して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 마태사치와 성장して, 성숙していく. 그리고 주님 보시기 귀하게 된. 그래서 주님 이마에 닷도의 모노として 스크리가에라리. 그런 우리가 영육 간에 풍성함을 누린대. 소시토끼니 레토 리크토 토모니 유타카나 시쿠쿠기로도 되기로.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베토노 테가미노 나카니와 고가 있다리마스. 함께 시작.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시연이 염이마시오. 세노. 우리たちが 그리스도와 영광을 함께 受けるために 고난도 함께 受ける べきです. 이마노도키노 이로이로노 크루시미와 쇼라이타치니 기지されて知っている栄光に比べれば取るに足りないものと私は考えます. 아멘이십니까? 아멘 되시옵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心に 留めてください. 우리 삶에 어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다 이런 形で 고난 苦しみ가 やってくるんですね. 근데 그 그런 고난이 없으면요. しかし その 고난 苦しみ가 なければ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栄光も 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私たちに 十字架の 고난이 あるから その 復活の 栄光も あるわけです.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たちの 주직가는 고난이 있으니까 天において도 報いが 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축복되어 있는 거라고요. 주직가는 고난, 신의 고난이 있으니까 축복도 あるか あるんです. 그 고난 앞에서 도망가는 자 결국 예수님의 좋은 군사 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고난 그리스도의 말에 니키트 시마모노와 예수님의 립바나 헤시니와 나레나인데스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카미사마가 고난 그리스도의 모노 모찌르인데스. 또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맞다. 그 근당 그 소리요. 유르스도끼만 하는 데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저는 리와 와타샤치요 예수님을 립바나 헤신이 스크리 아기를 담에난 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카미사마가 이스라엘 타미요. 군냉 사셨다 요니 데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훈련 거뜬히 이겨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카미사마가 아타에라는 군냉을 뭐 가르고 같이 누이때이기마시오. 예수님께서 쓰고 싶으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모치오토 する時に 기쁨으로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미사마니 요로코바레 모치라레르 모노니 나루 것도 시노미나니요테 시쿠쿠시마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자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たちは 준비して 備えていくことが 大事です. 무서워하지 말고요. 怖がらずにです.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もう前に前進するんです. 아멘.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가? 자, 도스레바 예수님은 립바나 헤신이 나르노데스까? 마지막 셋째입니다. 사이고노 3방메데스. 함께 시작.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자, 세노 예수님을 요로코바세ることです. 오늘 사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4절입니다. 시작.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세노 헤이키니 쓰이테 이나가라 리치조 세이카츠노 고토니 가까리아테르 모노와 다레모 아리마센. 소리와 초보시타 모노 요로코바세루 타메데스.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데요. 예수님의 립바나 헤시와 일상 생활의 것에 가까리아떼 이나이 이것도란데스네. 왜냐하면 나제다카토이마스도 나를 좋은 군사로 부르신 예수님을 최고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쓰리와 헤시토시테 메시테쿠사타 카미사마오 예사모 사유선적인이 시테 이기르카라란데스. 늘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생각한대. 이쯤어 예수님을 요로코바세르 것도 考えるんですね. 근데 좋은 군사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지만 소련한 립바나 헤시데 나이 히토와 도난데쇼. 늘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되는 거. 이쯤어 지분의 생활에 뭐 가까워리 아떼るんです. 내 생활에 뭔가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나가 지분 생활에 나니까요. 예수님을 요로코바스 것도가 되기 나고 나리마스. 그런데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시카시 그 립바나 헤시와 소노나 니치조세가츠니 가까이 아와나이.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타시타치모 코노요니 이노타리시마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시오 신 요로코바레루 모노니 나리타인데스. 그렇죠. 됐어요네. 또 우리 이런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맞다. 고유 사안비 뭐 아리마스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이런 찬양 하지 않습니까? 私の 내가이의 1つは ただ 주님이 기뻐하는 것도 또 삶을 歌ってる じゃありませんか? 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쯤은 주여 아나타노 요로코비니 나리타이데스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나타노 요로코비니 나리타이데스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이노타리 삶을 歌ったりも します. 여러분 왜 그러냐면 소리와 나제가 또 이마스토 우리의 뜻도 중요하죠. 마타시타치는 어머니 고꾸르모 중요한데요. 우리의 계획도 중요합니다. 마타시타치 지분 지신의 계획과 모찌론 중요です. 우리의 소원 성취 중요하죠. 마타시타치는 소는 내가야 가나에라레르 것도 다지난데스네. 로마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들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카시 루바베트노 테가메미르 또 예수님을 립반 헤시와 고르요나 고쿠아쿠 시테이마스. 함께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시온이 세노 모시 이기르 나라 슈노 타메니 이기 모시 시누 나라 슈노 타메니 시누노 데스. 데스카라 이기르니 시테모 시누니 시테모 와타시 타치 와 슈노 모노 데스. 아멘이십니까? 아멘 데시오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私たちは生きるにしても死ぬにしても私たちは主のもの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生きるにしても死ぬために生きます.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死ぬにしても死ぬために死ぬことなんですね.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립바나 헤시와 삶에 어떤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인생의 낙관이 이카나르 소노이나 곤난가 아로토모. 또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카나르 학가이가 아로토모. 어떤 시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도르요나 실행이 아오토모. 그 상황 속에서 뭐 한다고요? 소노 낙하대 나니오 쓰는 데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한다. 예사마오 요로코바 세일 것도 考える 뜻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나제난데시오까?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사마오 이치방 사이코니 아시테 이르카라란데.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아시테로 예사마 예사마니 요로콘데 이타다케루나라. 어떤 시련도. 도노요나 시련모. 어떤 핍박도. 도노요나 학가이모.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것도 야매를 뜨는 것도 나의 뜻이란데스. 고난도 달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심이모 아노 아만지 때 웃게요도 쓰는데스. 그럼 구약 성경에 사무엘 하 23장에 보면요 다윗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 사무엘 다윗이 23장에 다윗의 이야기가 되는데스가. 근데 보면은 이 다윗을 감동시킨 그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나옵니다. 네, 다비데의 고코로니 감도와타였다 주지츠나 유시다치가 도조시마스. 그 당시에 블레셋이요 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을 점령해 버렸어요. 도지하는 페리시테와 그 베들레헴을 점령시테이마시다. 그리고 다윗은 그 블레셋과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비데와 그 페리시테진도 타타카이노 아노 마사이추니마시다. 블레셋은 베들레헴 성에서 진을 치고 있었고. 근데 페리스테 진과 베들레헴으로 전 마치나큰 하이때 속고대 진을 하대이마시다. 다윗은 산성에서 산에서 진을 치고 있었어. 근데 다윗대와 뭐 산지의 ところで 진행을 하대이마시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네, 아르시노 요르데스.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집은의 우발의 소부사토である 베들레헴을 통 나가메대이마시다. 그리고 자기 옛날 추억들을 생각하죠. 근데 서노 어머니들이 시타대이마시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작은 말로 속삭입니다. 시라즈니 고유 코노요니 고토바오 고보시마시다. 베들레헴 곁에 있는 성문 옆에 있는 조음을 그립다. 베들레헴의 몽니아르 이도노 서노 미즈가 나츠카시. 내 고향 그 우물물 많이 마셨었는데. 후르사토니아로 이도로 미즈요 요크 욘데타 요크 논데이타 모노다나. 그러면서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자기 옛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의 호 나가며 나가라 소유 무카시노 것도 고 오모이다시테마시. 근데 그 뒤에 세 명의 이 다윗 왕을 경외하고 그 호위하고 있었던 군사 세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의시로니와 다윗의 고위스로 3인의 유시다치가 있다고 가 있다 그런데 이 세 명이 조용한 밤이니까
다윗이 혼자 이렇게 혼자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저는 산인의 이웃이와 뭐 시직하나 요르데스카라 저는 다윗은 히토리 것도 기기마시다. 왕이 베들레헴 옆에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 오가 베들레헴의 목리아로 이도노 미즈오 노마세 때 그랬다라 나 또 있단다요 나. 그때 이 세 명이 군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산인의 이웃이와 도노야라 코드 얻었단데시오. 왕이시여. 오요. 물은 셀프입니다. 왜 이랬을까? 미즈와 지분데 아노 논데구다사이도 있단데시오까.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담았대. 셋이서 어떻게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럼 산인의 이웃이와 하나씩 아따리 모시마생데. 눈이 착착착착 맞더니. 어떤 아니스노 그럼 메디 아이즈오 시대. 세 명이 베들레 그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을 들어가 버린 거야. 저는 산인의 이웃이와 굉장히 베리스테 징리요 때 신유 사례 때를 베들레헴으로 진영을 낙관이 묵었다 있기 마시. 그리고 다윗 왕이 말했던 그 베들레헴 성 성문 옆에 있는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소시대 다윗대가 있다. 저는 베들레헴은 몸이 아르 이도 미치게 다시 마시. 그리고는 그 밤에 그 적 진영에서 우물물을 길러왔어요. 소시대서 저 대기로 낙관이 할 때 저는 이도놈이 지어 큰데 못 되기 마시다. 그리고 그것을 산으로 다시 가져온 거예요. 소리요 산진이를 도쿠로니 못 되기 잡았게 됐어. 그리고 그것을 다윗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소시대 다윗의 오니 선호한 군대기 땀이 지어 사시다시 마시다. 그때 다윗왕 깜짝 놀랐죠. 근데 다윗이야 멋지로 비끄리시다 밖에 됐으네. 가져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도놈이 지금 못해 기나사이트 메리시다 밖에 되어 아니마세. 지금의 이 자기들 진영에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마 산진이야 다비전의 진영에 미지 노비미지가 나이 밖에 되어 아니마생 되시다. 그 물이 뭐라고? 저는 미지가 도노연아 미지는 안 됐을까? 어떻게 너희가 그걸 갖고 왔느냐? 독구대 코노 미지오 도노연이 못해 기다놓을까? 그리고 그 새 군사는 들어가 버렸어요. 솔직히 저는 산진이 가시다 냈어. 다윗이 이 물을 들고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대와 그는 군대 기타 미지와 지분과 너무 것도 얻기 마세. 이거는 저들의 피와 같다고 생각해. 그노 이도노 미지와 칼이라노 치노요나 모르다 또 가했다. 이건 저들의 생명이거든요. 칼이라노 이노치노요나 모르다 또 이것도 나는. 도저히 다윗이 이것을 못 마시게. 그런데 고려 다윗대와 뭐 너무 것도 얻기 마세. 여호와의 전에 가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근데 소리요 아노 슈노 미야노도 그런 이때 소리요 아노 소속이 사사게 마스. 여러분 그 세 명의 군사가 어떻게 그 밤에 적 진영에 가가지고 물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그럼 사진의 유시와 도누유나 어머니의 대기노 지인이 할 때 스노 이도놈이 지어 큰데 고래랬단 데시올까? 그건 그 세 명의 군인이 다윗왕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스리와 사진의 유시가 다비데요 토때마 고고로까라 아시때 있다까라 데시 자기가 사랑하는 왕이 자기 고향에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것을 알았을 때 지분의 손께시 아이스르 오가 후르사토는 이도름이지요 노미다이 또 쓰부야이 그 왕의 기쁨을 생각하고 충성으로 행동한 거였어. 근데 저는 여러 군데 뭐라고 다면이 주세는 곳으로 못해 진행이 할때 군대기 다 왔게 됐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죠. 여상 왔다시다치 뭐 예수様의 것도 아시때마스요네. 사랑하시죠. 아시때마스요네.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지 알고 계십니까? 자, 예수様가 나니오 이치방 요로코부까 시테마스까?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様이 요로코바레를 고토노다메니 와타시타치와 이키테 이마스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군사의 모습일까요? 자, 예수님 이마에 와타시타치와 도노요나 헤시노 스가타난 데시오까? 주님 물은 셀프입니다라고 말하는 군사의 모습일까요? 주님 물은 셀프입니다라고 말하는 군사의 모습. 주여 미지와 지분데 그운데 논데 구다사이 또 유요나 해신한 데시오까? 아니면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예수님의 군사의 모습일까? 그렇다면 뭐 이노치오 가게때 예이사만의 주세요 츠크스 해시로 스가타난 데시오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요. 저는 헌문대 시도 바울이가 도조시마스. 노년입니다. 노냉데스. 그리고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들어가 있고. 소시대 로마는 쯔메따이 로야니 이래라를 때 이르도꼬로 됐어.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시카지 시도 바울이와 고고학시 때마스 내 인생 마칠 때까지 난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살 거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워타시노 이노치노 가길이
私はイエス様の立派な兵士でありたいと告白します。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 사역을 도왔던 디모데에게 そして今まで自分の働きを手伝っていたテモテに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信仰の子と呼ばれるテモテへ手紙を書き送ります。 너 또한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라고 씁니다. あなたもまた私のようにキリストイエスの立派な兵士になりなさい。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성령이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この言葉は今日時期私たちに聖霊によって与えられるメッセージでもあります。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좋은 군사를 찾고 계십니다. 今日も主は義様の立派な兵士を探しておられます。 7년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듯이 誠と礼を持って礼愛を捧げている者を礼愛者を探しているように 하나님과 똑같은 심장,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神様と同じ心を持つ人。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계획을 이룰 사람들. 神様が持っている計画を成し遂げられる人。 예수님의 좋은 군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義様の立派な兵士を探しておられるんです。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義様の立派な兵士は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고 義様の恵みの中にとどまる人なんです。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義様の立派な兵士は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고 主と共に苦しみを受ける人なんです。 아멘. 아멘.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義様の立派な兵士は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自分のために生きることのない人なんです。 오직 예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즉, 예수님을 기뻐하는 ために 충성을 尽くし 献身する人なんです。 내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 自分の日常生活に 関わり合うものではありません。 주님 말씀하실 때 주가 오시하는 도끼지. 저는 이 생활 때문에 못 해요. 彼らは 生活にも 捉えられ てできません。 저는 이래서 못해요. 私は こういうことがあるから 주여 できません。 저는 그래서 못해요. 私は こういう理由で 쓰여 できません。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こういう人では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래. 自分のために 生きることのない 人なんです。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래. ただ 주님이 喜ばれることのために 生きる 人なんです。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는 皆さん, 우리 모두 성경이 말씀하시는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좋은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성경에 가르쳐야 충실히 쓰고스 립바나 예수님의 헌신이 나를 것으로 믿음으로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시대 예수님을 본当に 예수님을 喜ばせる 우리들이 나를 것도. 그리고 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군사라고 인정하실 수 있다. 소시대 예수님이 립바나 헌신다 또 믿음에라를 그런 믿음의 사람. このような信仰の人 이 시대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今の時代の生きてる信仰を持つ人 그런 사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このような人になることを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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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